해외 자원개발 융자 관련 횡령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조금 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북한산 형제봉에서 목을 매 숨졌는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예, 현장 나와 있습니까? 네, 최석호입니다. 예, 취재기자 지금 숨진 상황, 발견 상황,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현장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 32분,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로부터 300m 떨어진 등산로에서 목을 매고 숨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 32분,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아온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북한산 형제봉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색견이 발견을 했는데요. 유서를 쓰고 집을 나선 지 10시간여 만입니다. 성 회장은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자살하겠다는 유서를 써놓고 서울 청담동 자택을 나섰는데요. 취재진이 입수한 CCTV 속성 회장은 점퍼 차림에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선 성 회장은 인근 리베라 호텔 쪽으로 걸어간 뒤에 택시를 타고 북한산 방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산은 성 회장이 자주 등산을 하러 다닌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대폰, 휴대전화 신호가 계속 잡혀서 경찰은 생존에 있을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휴대전화 신호가 끊기지 않으면서 경찰은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7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건데요. 휴대전화는 성 회장 시신 주변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신 발견 장소인 형제봉 주변에서 휴대전화 전파가 잡힌 것이 오전 9시 반이니까 그 이후에 목을 맨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1,500여 명의 경찰 병력과 함께 헬기와 수색견, 인근 군부대 인력까지 투입했지만 결국 성 회장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가장 당황한 검찰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고 유서 관련해서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나 입장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유서는 현재 가족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나는 억울하다, 결백하다, 자살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장례 절차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 묘소 근처에 묻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가족들도 자택을 찾아온 강남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차를 타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검찰도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성완종 회장은 당초 오늘 오전 10시 반에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자원외교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성 회장이 구속이 되면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성 회장이 갑자기 숨지면서 검찰도 몹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세분 나와주셨습니다. 좀 약간 충격적인 예. 상황인데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최석호 기자 리포트 얘기도 들었지만 어머니 옆에 묻어달라. 그리고 어제 보니까 어머니 영전 앞에서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성완종 회장과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성완종 전 회장에게 있어서 어머님은 아주 아주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버지 부친께서 성완종 회장을 낳아준 어머니를 내치고 새로운 부인을 얻었던 모양입니다. 그 밑에서 자랐어요. 고향 서산에서.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그냥 자주 얻어맞고 또 새어머니로부터 여러 가지 구박을 받다가 그 어머니는 이제 돈 벌러 서울로 와 계시는 상황인데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소년이 외삼촌이 준 당시에 그 10원짜리 몇 장을 여기 품에 안고 영등포 도착하는 그 완행 열차를 타고 어머니를 찾으러 서울로 오는 것부터가 이제 성완종 회장의 그 본격적인 라이프 히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완종 회장에게 어머니는 늘 그런 존재였고 나중에 이제 서산 장학재단을 세워서 그 하게 된 것도 어머님의 유지였다. 본인이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그 어머니 묘소 옆에 묻어달라. 이게 함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뭐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완종 회장이 자기가 할 말이 아주 많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 어릴 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억울하다 뭐 이야기도 안 봐주지만 어머니는 모든 걸다 받아주거든요. 자식의 어떤 그 말을 갖다가. 그래서 성완종 회장이 사실 어머님 옆에 묻어달라
이거는 보통 유서에는 잘 안 나오는 게 많죠. 예. 그렇지만 어제 어머니 영정 앞에서 무슨 눈물을 흘렸고 예. 그다음 또 유서에 어머니 곁에 묻어달라. 이것은 예. 내가 할 말이 아주 많은데 누구도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비리의 주범인 양 매도만 하더라. 어머니는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자수전인데 이게 네. 새벽빛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친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새어머니 밑에서 고통스럽게 있다가 초등학교 때 서울로 갈 때 그때 받은 빚이 새벽빛. 네. 예.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 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에 수사 아빠 입이 심합니까? 검찰이 있죠. 예.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특히 문제가 뭐 지금은 좀 많이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검찰이 특히 이런 사건 예. 이게 사실은 이런 범죄들이 무슨 살인같이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거의 대부분이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많이 합니다. 예. 본래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자백을 아직도 증거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구습이 검사들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이런 말이 있죠. 자백 잘 받아내면 유능한 검사. 예. 자백 못 받아내면 좀 무능한 검사로 이렇게 예.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좀 무리를 하는 경향이 예전에 많았었죠. 예. 특히 성완종 회장 벌써 두 번이나 검찰이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갔던 분 아닙니까? 예. 그때 수사받을 때 예. 어떤 트라우마 예. 젊은 검사 앞에서 왜냐하면 수사할 때 보통 젊은 검사가 수사를 합니다. 예. 묻고 답하고 부장검사나 뒤에서 결재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건데 지금 성완종 회장이 70 가까이 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60. 뭐 아들뻘 되는 60. 젊은 검사한테 그 어떤 고초를 당할 그게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유가족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지금 이렇게 다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까지 나간 거 아닙니까? 5시에? 예. 5시 10분에 집을 나서서 택시를 이제 잡아 타고서 그다음에 평창동에 파출소 앞에서 내려서 거기에 이제 그 CCTV에 잡히는 거죠. 예. 북한산으로 올라가는 게. 그리고 나서 7시간 만에 이제 목매단 시체로 이제 발견된 그런데 거죠. 그 유서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니까 유서를 공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유서를 8시, 그러니까 경찰 신고가 8시 10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성완종 회장은 5시 나갔죠. 예. 5시부터 8시 사이에 언제 유서가 이제 발견됐는지는 사실 아직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서를 봤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자식으로서 예. 둘째 아들 차남이 이 유서를 처음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유서를 남기고 나가셨으니까 어떤 그 나쁜 생각을 하고 나가셨을 거 아닌가, 자살을 결심하고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발견 즉시 아마 경찰에 신고를 했을 텐데 뭐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이 안 되시다가 7시간 만에 발견된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예. 우리 저 예. 시로님은 예. 성완종 회장하고도 뭐 좀 아는 예,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요. 예. 저분이 그 참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10원짜리 한 장을 들고 2조 원대의 기업을 일군 사람. 대아그룹이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그 경남 기업을 인수할 때 뭐라는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개구리가 뱀을 삼켰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에서 신화를 읽은 분인데 이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오뚜기 같은 분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보여주신 그 자서전에 보더라도요. 예. 거기 그 자서전을 자기가 집필한 이유를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우리에게 크나큰 용기를 주는 희망의 힘과 신념의 가능성을 온몸으로 실증하고 싶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희망의 별은 더욱 뚜렷한 빛을 발하고 뭐 파도가 거칠수록 신념의 돛대는 더욱 강건하다는 사실을 나는 기록으로 보여주고 싶다. 예. 이런 정도로 의지가 강한 분인데 자살을 선택했다. 왜 그랬을까? 거기 한번 저는요. 제 추측건대는 거의 이제 절망감이랄까. 그다음에 예. 아까 우리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 상당한 모멸감이라든가 예. 뭐 또 배신감, 좌절감,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은 없구나 하는. 예.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의지의 소유자조차도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정신적 상태. 그렇다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진 변호사 오셨습니다. 예. 예. 제가 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예. 전에 부산시장이었던 안상현 부산시장께서 예. 옥중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 과정 중에서 시장이
소변을 보겠다고 하니까 교도관이 옷 벗고 여기다 싸라 이렇게 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 기법이라 그래야 될지 뭐라고 할지 정확한 표현을 생각하는데 그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피의자가 마음이 강하고 정신 상태가 아주 강하면 아까 성완종 그 전 회장이 아주 정신 상태가 되게 강한 사람이었는데 강하면 자백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하고 붙으려고 그러죠. 한번 붙어서 내가 이겼다. 근데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모멸감 이런 걸 주면은 그걸 계속 당하면 처음에는 반항하더라도 이게 자꾸 투쟁 의지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사실 이러면 안 되죠. 뭐 화장실도 못 가게 이런 건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것보다 과거 일입니다만은 깡통에다가 뭐 소변, 남자가 이렇게 싸라고 그러니까요. 그럴 때 거대 기업을 운영해 본 그리고 항상 뭐 떠받들리만 봤던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모욕감과 함께 자기 의지가 좌절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